자, 반갑습니다. 유튜브 친구들, 자칭 원딜장인 브루뉴입니다. 자, 오늘은 랭게임에서 사이보그를 한번 플레이해볼 거예요. 이때까지 빠른 대전에서만 조금씩 연습하고 랭게임은 처음이거든요. 한번 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일단 내가 사이보그를 하고 싶어서 한 건 아닌 것만큼 캐리 교환 신청 한번 눌러보고 미련 없이 사이보그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케이, 교환 신청 눌렀는데 아무 반응 없죠? 이거는 뭐 절대 교환을 해주지 않겠다, 이런 강력한 의지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그냥 사이보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일단 선픽임으로 후프라가 살아서 후프라를 먼저 가져온 부분이고요. 전체적으로 조합을 봤을 때 우리 팀이 더 안정적이죠? 솔직히 저 트리오가 나한테 딜러를 줄 거라는 생각은 안 했어. 자, 오늘은 사이보그가 솔탑에서 얼마나 좋은지 진짜로 이번에야말로 진짜 랭게임에서 진지하게 실험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일단 3원 딜은 밴 당한 상태고요. 그러면은 충분히 사이보그가 혼자서 버틸 수 있다는 걸 제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솔탑은 뭘 하려고 하면 안 돼. 시도를 하지 말란 말이야. 솔탑은 그냥 타워 끼고 버틴다. 이게 기본이죠? 기초이자? 제가 오늘 그걸 정확하게 보여드릴게요. 원딜 입장에서 탑이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뭐 이런 느낌 알잖아요, 여러분들. 자, 시작은 평범하게 그냥 일단 라인 정리한 다음에 바로 소라게 먹고 줄죠, 여러분들. 지금 내가 하려는 게 원딜 입장에서 상대 탑이 이렇게 했을 때 굉장히 짜증났다, 그런 느낌으로. 자, 레슬리 올 때 그냥 빠져주고요. 딜 교환 이런 거 절대 안 해도 돼요. 탑 쪽에 위쪽에서 리타가 보이긴 했는데 분명 한 대 때릴 수는 있었어요. 그러나 안전하게. 자, 이렇게 정글 먹어주고요. 깡통 먹어주면서, 자, 손해 없이. 자, 라인도 그냥 가볍게 먹어주고. 자, 제가 때릴 것 같으니까 살짝 빼서, 오케이, 타워한테 어그로 끌리게 한 다음에 다시 나는 미니언을 먹어주고. 자, 은신평타 안 맞았죠? 이런 식으로 살려주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밖으로 절대 나가지 않고 일단은 미드에서, 그렇죠, 저렇게 우리 팀이 갱 오기까지를 기다립니다. 아니야, 빠질 거야. 우리 팀 아직 안 왔어. 오케이, 이제 슬 왔죠? 자, 이제 우리 팀이 왔으니까, 오케이, 발리오도 다 왔죠? 지금 들어가는 겁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렇게 대놓고 때려줍니다. 그냥 따끈하게 궁뎅이를 그냥 찢어주세요, 여러분들, 이렇게. 자, 우리 팀이 왔을 경우에만 적극적으로 호응해주고, 아니면은 그냥 뒤에 짜져 있는다, 기분이죠? 제발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다른 탑 하시는 분들이. 자, 이렇게 정글 적 정글 먹는 거 도와주고요. 오케이. 오, 리타. 자, 도망. 바로 도망쳐서 저기 있는 정글 먹으면 되죠. 절대 싸움을 걸려 하면 안 돼. 뭔 말인지 아시죠, 여러분들? 절대 싸움을 걸려 하면 안 됩니다. 자, 이렇게 무난하게 계속 먹어줍니다. 미드가 저렇게 왔다갔다 로밍 플레이를 잘해주면은 진짜 좋거든요. 오케이, 봐요, 방금은 또 바텀 가서 킬 냈잖아. 자, 나는 그러니까 나가지 않고 타워에 껴서 계속 이런 식으로 미드만, 아니 그 미니언만 먹으면서 타워 옆에서 이렇게 암전이 있습니다. 아, 렉 걸리노. 아, 렉 걸려. 언제 풀리지? 이렇게 애들 빠진 것 같으니까 바로 미니언 정리해주고. 저거 먹고 있나? 신기 먹나? 아니야. 이렇게 신기 먹는 것만 확인해주시고요. 자, 또 우리 팀 올라오죠? 그냥 적극적으로 호응. 자, 로밍 왔을 때 적극적으로 호응. 자, 자, 호응. 자, 계속 호응. 나이스. 우리 팀이 올라온다 싶으면은 적극적으로 호응하면 돼요. 오케이, 별로 그 크는 거에 연연하지 않아도 돼서 좋네, 원딜처럼.
자, 지금 들어가 줍니다. 궁 쓰면서. 자. 새끼들아. 자, 그럼 다 따라 누르겠죠? 오케이. 자, 이제 빼죠. 자, 완벽한 호응이었죠,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탑이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정말 진짜 깊이, 마음속 깊이 생각했거든요, 여러분들. 살이면서 우리 팀이 왔을 때만 적극적인 호응. 이것만 해줘도 굉장히 1인분 하는 거죠, 여러분들. 뭐야, 근데 우리 팀 원딜은 뭐하고 계속 쿠프라가 더블킬 하고 있어. 역시 후프라는 OP 챔프입니다, 여러분들. 왜 밴하는지 이유가 있는 거죠. 밴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오케이. 뭐가 죄송해. 네가 더블킬 했는데. 오케이. 이렇게 탑 지방형처럼. 오, 오케이, 오케이. 자, 이렇게 탑 라인 한 개까지 밀어놓고. 오케이, 왔다. 자, 도망. 절대 도망이죠, 여러분들. 뭐 굳이 이렇게 싸우려고 하지 않아도 돼요. 오케이, 바닥 이쪽으로 오니까 우리 팀 타워 쪽으로 도망치면 되죠. 자, 이렇게 궁 안 닿는 거리죠, 레슬리. 오케이, 여기서 직가면 되는 겁니다. 자, 깔끔했죠? 이런 식으로 죽지만 않고 버티기만 해줘도 우리 팀이 다 알아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이거 전체적으로 다 털고 있잖아요. 미드도 그렇고 바텀도 그렇고. 지금 바텀은 타워까지 또 밀었네. 탑에서 이렇게 잘 버티기만 해줘도 다 알아서 하거든요. 봐봐, 타워, 탑 타워도 많이 안 깎였어. 한 반 정도? 반보다 더 많이 남아있어. 자, 이렇게 탑에서 계속 개겨주고. 나는 이렇게 라인 푸싱만 해줘도 되는 거야. 원래 1, 2, 2 가는 이유가 탑은 버티고 2, 2가 나머지가 알아서 한다 뭐 이런 느낌으로 가는 거거든요. 자, 이럴 때 궁 써서 들어가주고. 자, 이렇게 뻥. 잠만 잠만, 형님, 형님들 같이 빠져요. 어? 아, 이거는 애들이 조금 많았네요, 여러분들. 후프라가 학살 죽이야. 소름. 오케이, 이제 미드 가서 합류해 줍시다. 뒤에 바당! 여기서 궁을 써준다면, 아, 킬딸 실패! 오케이, 뺍시다. 껍데기 없어졌으니까. 아, 이걸 킬딸을 실패한다고? 전멸까지 쓸 걸 그랬나? 자, 이렇게 캐리 먹는 거 도와주고 빠져주고. 오케이. 자, 자연스럽게 체력 거의 다 찼죠? 오케이.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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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프라님. 우리들 다 가요. 네. 뭐 갈 필요 없네, 다 잡노. 오케이, 여기서 궁. 새끼야, 따뜻하게 찢어줄게. 오케이. 자, 여기서. 자, 빼면서. 빼면서 불 쓰고. 또 빼면서 불 써주고. 피 채우고. 오케이. 나이스, 잘했죠? 자, 여기서 불 쓰고 빼면서. 아, 다 온다, 다 온다, 다 온다, 살려줘. 오케이, 갑자기 생겼어, 도망! 하아핫! 지아! 이거 오래 버티죠? 자, 피흡하면서. 자, 여기서도 계속 때려주고. 오케이, 오래 버텼어. 이 정도면 오래 개겼어. 자, 여러분들 이게 쓸데없는 죽음이라 할 수도 있지만, 내가 이렇게 세 마리를 잡고 오랫동안 버텨줌으로 인해서 우리 팀이 이제 다른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만들어준 거죠, 여러분들. 당연한 겁니다. 정글 먹으면서.
오케이, 소라게도 먹어주고. 탑 라인 다 밀려있네. 다 라인 좋네요. 바텀 라인도 괜찮고. 됐죠? 일단 미드 가줍시다. 미드 합류해서 한타 한번 하고. 오, 오케이. 이거 적팀 정글도 빼먹어주고 이렇게. 자, 지금이 한타 합류할 타이밍이죠? 자, 내가 먼저 들어갈까? 얘들아, 먼저 들어갈까요? 야, 근데 뭘 맞았는데 이렇게 아프냐? 오, 지금. The timing is now. 예! 야, 씨, 뭐. 야, 왜 이렇게, 뭐, 껍데기가 그냥 바로 까져버렸어. 일단, 개 손해본 거 같죠? 우리 팀 딜러 두명다 죽었어요. 일단, 딜러들이 자리를 굉장히 잘못 잡았었죠, 여러분들. 후프라님 잘리겠는데? 역시 후프라, 단단 그 자체죠. 안 잘리죠? 와, 그 와중에 잡았어. 나이스. 뭐지? 오케이. 탑라인 한 개까지 밀어줬죠. 도망. 응, 잘 있어. 오든가. 와봐. 뭐, 누구 있니? 친구 있니? 오케이, 도망. 후프라 도와주러 왔죠? 오케이. 자, 스무스하게 미드 밀어주면 되구요. 자, 와봐. 얘들아, 들어와. 나 단단해, 좀. 오케이. 오케이, 들어갔다, 이거. 각이다. 자, 여러분들, 들어갑니다. 쭈욱. 뻥. 나이스. 와, 완전 깔끔했죠, 여러분들? 공각 완벽했어. 전멸시켰죠? 깔끔하게 이겼네요, 이거, 이 게임. 자, 끝났죠? 자, 사이보그는 이렇게 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탑 쪽에서 버티기만 하면 되죠? 솔탑은 진짜 이렇게 서야 돼요. 안 죽고 버티기. 오케이. 딜량 한번 볼까? 딜량. 와, 뭐야, 캐리. 나보다 딜못 넣었어. 아, 원딜인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